안녕하세요. 비글본 블루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으로 진행되고, 지금 미물로는 비글본 블루, 그리고 USB 케이블,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여기에는 데비안 10.3 버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연결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랑 살짝 다른 슬롯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블루가 있고, 이 뒷면을 보면은 볼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저 윗면으로 꽂는데, 이거는 반대로 밑으로 가도록 넣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누르면 다시 빠지니까 누르고 다시 빠지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팅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서버 모터 커넥터 위에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누른 상태로 USB 커넥터 연결해 주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깜빡거리며 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부팅할 때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보면은 새 포트가 나오면은 연결이 완료된 것인데요. 새 포트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리가 나고 이제 컴 4번으로 새로 올라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트바이즈를 설치하긴 했는데 난 클라우드9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클라우드9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글본.로컬로 들어가면은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도 처음 이제 클라우드9이 서버가 열려 있어야 해서 클라우드9 뭐 지난 시간에는 리드미로 갔지만은 이제 데비안 10.3 올리면서 이제 클라우드9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 부팅이 된 다음에는 이제 OS 버전을 확인해서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이제 좀 오래 걸려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고요. 처음 부팅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첫 부팅되고 클라우드9까지 실행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9 마크가 나오고 이제 접속 중에 있습니다. 옆에 뜨는 것도 이제 저번 시간이랑 비슷한데요. 이 가운데는 이제 처음 와이파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단을 보면은 배시 창으로 이제 커맨드 창으로 사용해서 명령어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variable에 library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더에 대한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pwd, cd, ls, cp, nv, rm, mkdir 등이 있습니다. pwd부터 입력해보면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여기 보면은 ls를 누르면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이나 목록 등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d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냥 cd만 입력하면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홈 디렉토리는 물결 표시로 나오게 되니까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pwd를 입력하면 홈의 데비안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ls를 보면은 이건 테스트만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만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rm 명령어가 있는데 이제 삭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ls 명령어 같은 경우는
mkdir로 폴더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rm-r, 이건 이제 폴더 지우는 명령어고요. 네, 일단 나머지 파일들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빈 파일만 남아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mkdir, make 디렉토리로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abc라고 적어주면은 abc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ls는 리스트의 약자로 쓰였습니다. 윈도우에 있는 dir 디렉토리 명령어와 비슷한데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alr이 대표적입니다. a는 모든 파일을 표시해주고요. 앞에 점이 있으면은 윈도우에 숨긴 파일처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을 보면은 제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앞에 d가 있으면은 디렉토리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소유 그룹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만약에 두개다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각각 입력해도 되지만 AL로 붙여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while 뭐 필터링도 가능하고요. 뭐 별점별 하면 아까 이제 ABC를 만들었으니까 A1을 하나 만들고 A2까지 만들면 이제 A1 안에 A2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kdir 이렇게 하면 폴더가 없는데 앞에 P 옵션을 주면은 이제 상위 폴더까지 한 번에 생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를 써보면은 A별을 하면은 이제 A로 시작하는 것들을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물음표는 한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별은 모든 자리를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음표만 하면은 이제 한 자리만 나오는 A2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P, MV, RM 명령을 보겠습니다. copy, move, remove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일단 빔을 이용해서 test.txt를 만들어 줍니다. 1, 2, 3이란 값을 넣고 이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est.txt가 나온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cp 명령으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txt를 tx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알파.txt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빔으로 알파.txt를 열어보면은 1, 2, 3이 적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알파.txt를 일단 다른 폴더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알파.txt를 A1 안에 알파.txt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A1 안에 알파.txt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move 명령을 이용하면은 이제 알파.txt를 A2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A1에 아무것도 없고 A2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이나 뭐 사용자 확인, 강제 진행, 현재 상태 표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브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이름을 바꿀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mv alpha.txt를 beta.txt로 하면은 alpha.txt가 사라지고 beta.txt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지운다고 하면은 rm beta.txt를 해주면은 그냥 파일이 삭제가 되고요. 폴더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 r 명령어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폴더도 삭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카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b1으로 이제 beta.txt로 옮길 수 있고요. 아, 이건 이제 오타가 있었네요. 테스트.txt로 넣어주고요. B1 안에 beta.txt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전체로 복사하려면 이제 그냥은 안 되고 앞에 R을 이용해서 폴더를 복사해 줄수 있습니다. B1을 복사했으니까 B2나 beta도 같이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move를 그냥 C1으로 한다 하면 파일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1 들어가 보면 뭐 안에 내부 파일은 따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폴더 명령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파일을 보는 명령어인데 일단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간단한 cat을 살펴보겠습니다. cat 테스트를 하면은 파일을 보여주는데요. 좀더 길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빔은 윈도우의 메모장 같은 뭐 편집, 텍스트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명령창이 있는데요. 위에는 이제 파일에 대한 값입니다. 이건 이제 커맨드 입력 모드라서 이렇고 I를 누르면 인서트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뭐 G까지 적어주고 다음 1, 2, 3, 4, 5, 6, 뭐 네, 15까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ESC를 누르면 밑에 명령창으로 들어가고요. 콜론 W는 저장, 콜론 Q는 나가기가 됩니다. cat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파일들이 적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ore랑 less가 있습니다. more 같은 경우는 누르면은 이제 한 페이지 단위로 보여주는 명령어인데요. 조금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바 하면은 다음 페이지, 이제 B를 누르면 뒤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나가고 싶다면 Q를 누르면은 바로 나가기가 됩니다. 캔 명령에서 테스트에 대해서 보면은 캣은 이제 다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요. 일부만 보려면 다시 n으로 그냥 n만 하면은 옆에 행, 그러니까 몇 번째 줄인지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명령을 하면은 그냥 뭘 하면은
한 번에 보여줄 수도 있고, 다시 n으로 숫자를 넣으면은, 일단 헬프로 살펴보면은, 그냥 다시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5를 넣어주면은 다섯 칸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를 하면은 C부터니까 다섯 번째 줄부터 이제 C부터 해서 다섯 번째 줄부터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를 하면은 위에서 다섯째 줄만 보여줍니다. 엔터를 누르면 하나씩 내려가게 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페이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슬래시를 입력하고 F를 입력하면 F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제목 10이 있다면 바로 10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스 명령어입니다. 모어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제 다른 거는 키보드나 페이지 업다운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면은 이제 페이지가 다 차서 이렇게 나왔고, 하이픈을 이용해서 저렇게 값 단위로 볼 수가 있고요. 좀 줄이면 방향키로 제뭐 위아래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업다운을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콜론은 아까 빔에서 봤던 그런 상태 창이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슬래시 명령을 써서 검색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랑 큰 차이는 없지만 뭐 키보드를 쓸수 있다는 게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헤드와 테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캣이랑 비슷한데요. 캣이 아까 다 보여줬다면 헤드는 위에서 일부만 보여주게 됩니다. 테일은 이제 아래에서 잘라서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앞에 숫자를 넣어주면은 이제 몇 칸만 볼수 있고요. C를 이용하면은 이제 바이트 단위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를 넣으면 5바이트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관리에 가까운 명령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PU라든지 실행 시간 그리고 태스크 이제 실행 중인 작업이나 뭐 CPU 사용량 뭐 메모리 상태 뭐 수합 메모리 상태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Q를 입력하면은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프로세스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PS 명령어입니다. PS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목록을 보여주는데요. 탑에서 봤던 이런 프로세스 목록인데요. 그냥 PS만 하면 실행 중인 것만 나와서 의미가 없고, A를 하면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시행 중인 시간이나 프로세스 아이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아이디를 알면은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강제 종료인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킬 명령을 이용하면은 이제 프로세스 명령, 킬 아이디를 넣어주면은 이제 해당 프로세스가 바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거를 함부로 쓰게 되면은 나중에 뭐 잘못해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로 프로세스를 이거를 잘못 죽인다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잘못 죽이면 배시가 돌아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명령을 하면은 이제 하나를 제외한 모든 걸다 보여주는데요. 이 F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E가 커널 명령을 제외하고 보여주니까 커널 명령을 제외한 프로세스들의 전체 내용을 보여줍니다. 앞에 PID라던가 UID, 그리고 커맨드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등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9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가 1423이니까 킬로 1423을 죽이면은 이제 클라우드 9이 죽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fre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하면은 메모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메모리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보기 힘드니까 H로 좀 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메모리가 현재 483MB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 거는 뭐 101MB, 남은 건 241MB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버퍼나 캐시로 사용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W를 붙이면 버퍼와 캐시를 각각 얼마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퍼랑 캐시는 이제 메모리가 CPU에 접근할 때 빠르다 보니까 저장 장치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미리 가져와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 C를 넣어주면은 네. 몇번 보여줄 것인지 이제 횟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S를 하면은 특정 초마다 이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하려면 Ctrl C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T를 붙이면 이제 수와 파일까지 합쳐서 총 얼마가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수와 파일은 이제 메모리가 부족할 때, 뭐, 하드 같은 데서 임시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메모리보다는 좀 느려서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랩 명령어입니다. 문자열을 검색하는데요. 특징은 이제 정규 표현식 기반으로 검색을 실행합니다. 어떤 텍스트 파일을 보면은 이제 그랩에서 10을 넣고 검색을 하면은 10을 찾아줍니다. 뭐 테스트에 뭐 조금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헬로, 월드, 그리고 1, 2, 3, 4, 5, 6, 7, 8, 90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랩에서 하이를 입력하면은 이제 해당 값이 있는 줄을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단어 단위나 라인 단위로 매칭하고 싶다면 W를 하면 이제 하이가 단어라서 매칭이 되었고요.
여기서 O 명령을 이용하면은 매칭된 부분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grep은 파일 안에서 검색한다면 파일은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find 파인드 다음에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점은 현재 폴더를 의미하고요. 보면은 점두 개는 이제 자기보다 하나의 상위 폴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과 점점은 모든 폴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빈 폴더들 찾아보면은 저기 빈 폴더의 목록을 볼수 있고요. ABC에 들어가서 보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점과 점점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가보면은 이렇게 다시 넘어왔고요. ABC에서 BWD 하면은 경로가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MT는 빈 폴더를 찾는 명령어였고요. 네임 같은 경우는 뭐 파일이 어딘지 찾기 위해서 점 다음 네임 하면 현재 폴더에서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애스터리스크로, 그러니까 와일드카드죠, 넣어주고 텍스트, 그러면 텍스트 파일들을 전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히스토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입력했던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히스토리 다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백스페이스 밑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적고 이제 이 출력값에 대해서 뭔가를 할때 사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랩 다음 프리를 보면은 프리를 입력했던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명령어 번호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번호를 잘못 입력했던 것이고요. 네, 이제 앞에 시스템 명령어가 있고 숫자를 넣으면은 몇 개의 히스토리만 보겠다 하는 게 됩니다. 뭐 앞에 숫자가 있다면은 뭐 프리 보면은 194번이죠. 그래서 느낌표 194를 하면은 194번 명령어에 대해서 가져와서 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194 느낌표라면은 명령어가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눅스를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GUI보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명령어를 쓰면 좀더 편하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